말라파스쿠아는 전 세계에서 환도상어를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말라파스쿠아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모나드숄은 바다 한가운데에 솟아있는 분지 형태의 포인트다. 모나드숄에서 환도상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입수하자마자 바닥에 바짝 엎드려야 하고 환도상어가 나타나도 쫓아가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 환도상어가 놀라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귀한 녀석답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환도상어가 서서히 모습을 나타낸다. 모나드숄에서는 환도상어 외에도 만타레이와 데블레이가 자주 출몰한다. 귀처럼 생긴 머리 지느러미가 뭉뚝하고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만타레이와 달리 데블레이는 뾰족하고 직선으로 뻗어있다. 만타레이와 데블레이는 친척으로 굳이 서로를 구분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좋다면 이들을 동시에 만날 수도 있다. 말라파스쿠아를 떠나는 마지막 날 다이빙에 우리는 만타레이와 환도상어가 충돌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서로를 향해 양쪽에서 다가오던 둘이 부딪히는 순간 의외로 환도상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아난다. 난폭한 것으로 알려졌던 환도상어가 온순한 만타를 피하는 것은 의외였다.